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스피커 분들과 함께 방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방 개설해 주시죠. 자, 오늘 제가 역시 모더레이트로 진행을 하고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코스피 32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일단은 31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두 분은 이 코스피 3200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홍성민 전문가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지수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직 뭐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은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경우는 연말 연초 대형주의 화려한 움직임 속에 이제 3266포인트까지 도달했었고, 이거는 물론 뭐 3000포인트를 잠시 하회하기도 했지만 3000포인트를 바로 넘어서서 진행되기보다는 앞으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반드시 3000포인트라는 것을 다져가는 흐름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코스닥 경우는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의 충분한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이룬 상태로 하나둘 이제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개별 종목의 순환매 장세 속 올해 이제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이제 종가선을 넘어선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 환율의 동향이 이제 안정적인 흐름 속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점차 국내 시장의 매수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다시 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갱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대형주의 흐름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제 지수 중심의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지수는 차근차근 이제 밀려 올라가며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그리고 업종 간의 순환매가 지속되지 않나 싶고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위주의 포트폴리오 편성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코스피 지수의 경기 민감주 역시 일정 부분 비중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승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을 제외하면 좀 이제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이는 뭐 아직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뭐100%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점차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종목들에 대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성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이창원 차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3200 코스피 달성 하면서 조금 더 코스피가 힘을 낼수 있을지. 최근에 어쨌든 코스닥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최근에 이제 4월 초에는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4월 초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했던 거는 종목별 섹터별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된 측면이 있었고요. 어제랑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제 단기과열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인다기보다 잠시 좀 쉬어가는 소용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 예전 1월 달의 장세와 달리, 1월 달에 3200선을 갔던 거와 달리 주도주라든가 대형주의 어떤 상승 랠리가 나온 게 아니라 종목들의 두루두루한 상승이 지수를 같이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32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우리 나라의 대표 종목인 배터리 3사들, 그런 이제 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지 3200을 강하게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200선이 그 12개월 그 포워드 PER이 한 15.6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3200선이 갔던 거고, 어제 기준으로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13.5배까지 내려갔고, 글로벌 그 평균이 19.6배, 미국은 23배, 그리고 일본은 한 17배가 좀 넘고요. 중국은 한 16배, 15.9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2분기는 그 반도체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2분기 실적도 더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종목별 섹터별 장세가 오늘장에서 진행돼서 개별 종목 들에 집중하는 전략도 괜찮지만은 이제는 그 지수 관련 종목들도 같이 믹싱을 하시면서 대형주도 같이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이렇게 또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증권주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던 그 증권사들 중에서 일본 실적 기대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한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올해
상체대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와 종목군에 대한 그 믹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골라가시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소비 경기 민감주 등 오늘 최근 KNC 같은 경우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워낙 크게 반영되면서 주가에 슈팅 남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그 포트를 잘 구성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차장님이 포트 구성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뭐 말씀해주셨듯이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을 엄청나게 대폭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올라오는 정도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도체 패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